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네, 역전재판 레인저 그리고 장비 가차확률 3배 업입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역전재판 해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저 뽑아봐야죠. 마요이는 어차피 있는거나 다를바 없고. 네, 나로우도, 네, 나로우도를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보석을 사긴 샀어요. 네, 보석을. 아, 진짜 이렇게 많이 사면 안되는데 큰일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PVP.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PVP 일단 리워드 얻어주고요. 네, 요거 뭐 지금 PVP가 중요한게 아니고 87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네, 이거 되게 쉬운데 보석 3개씩 준다네요. 네, 하기가 싫으네요. 네, 하기가 싫고요. 귀찮고요. 자, 깃털 20개. 뭐 20개 나쁘지 않고. 자, 여기서 친구들이 보내준 우정 포인트 받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퍼즐. 자,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요 두 개. 메인 스테이지 두 개. 저거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요거는 돌아봅시다. 자, 최근 접속순으로 해서 오버워치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군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나무의 보석 좋구요. 이거 안 나온다. 자, 이나님하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건 좀 큰일인데요. 와, 나로우도의 마요이! 나로우도 범위가 류 정도네요, 류. 그죠? 마요이는 조금 더 뒤고. 자, 미래왕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나무의 보석만 나오고 있고요. 아마 1번에서 나올 것 같아요. 1번에서 절 믿어주세요. 나옵니다. 희망과 열정 라이너TV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요. 안 나오는데? 저 두 개를 설마 안 주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아, 네, 퍼즐을 안 줄 모양입니다. 뭐 할 수 없죠. 자, 일단 그럼 레너드 행성을 일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 행성 항상 돌아야 되죠. 자, 일단 접속순으로 해서 VVVV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정리하고 있는 라이더 TV의 모습. 네, 레인저 구슬 초밥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팔성 슈퍼 레너드겠죠? 자, 최근 이오엘님하고 같이 갑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 나오더니 이제는 펴질이 안 나오는. 요런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도전이죠. 네, 어린이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귀여운. 네, 좋습니다. 요거까지 깼고 은하수 포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어요. 자, 일단 마요이는 뭐 하다보면 언젠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퍼즐이 계속해서 모일 거기 때문에 요 두 개 남았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일단은 이 랩인데요, 연구소에 시크릿 랩에서 요거를 돈 모아가지고 요거를 굴리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에러예요. 네, 좀 오버고요. 네, 넘어가는 게 좋겠고, 요것도 돌려봤자 뭐 이건 네, 큰 의미 없어서. 아, 네, 중급을 노리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괜찮습니다. 하급은 아무리 돌려봤자 뭐 나올만한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상급은 진짜 운에 한번 맡겨봐야 되고요. 네, 요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중급 돌리고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가차 돌려야 되겠죠? 네, 가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차 하나로 이번에 그동안에 정말 라이너의 굴욕을 다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가차 확률 3배 업 역전재판 콜라보레인저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개 7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간다. 첫 번째, 제발 한 번에. 아, 행복고양이 셀리. 자, 망했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루도. 나루도 나와야 됩니다. 나루, 나루도 혹은 밑주르기. 갑니다! 하치. 자, 이것도 망했고요. 이런 거 너무 많고요. 그 다음. 레드 랩터 셀리 망했습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망했어요. 세 번째 망했어요. 하지만 네 번 남았습니다. 이 네 번 동안에 나루호도 미추르기 나올 수 있죠. 다음 비라스코니. 자 세 번 남았어요. 세 번 동안에 나루호도랑 미추르기. 아니 KSM은 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아! 비너스코니 이거 왜 자꾸 줘?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와 세상에 세, 확률 3배 업이라며.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확률 3배 업이라며. 아니! 아니 세상에 가챠 확률 3배 업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갑니다. 자, 일곱 개. 자, 이 첫 번째 액땜 했어요. 자, 이번에 일곱 번째 나올 거예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제발 한 번만! 자, 600개째 굴리고 있어요. 요정왕터콘이 망했고요. 그 다음! 작은 전차 제임스 망했고요. 그 다음! 로베레드 망했어요. 그 다음! 아!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안 나오냐. 자 그 다음 안전요원 콘이었고요. 그 다음은요 빨간 두건 마지막인가요? 와 진짜 이건 너무했다. 아니 이건 진짜 너무했네요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좀 너무 아니다. 나 장비도 굴려야 되는데 와 어떻게 하나가 안 나오냐. 진짜 이거 좀 너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이건 진짜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도 너무 좀 심하게 안 나온다는 느낌이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지. 와 신규 레인저 신규 장비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와 세상에 진짜 좀 너무하네요. 이거 돈을 얼마에 쓰라는 거야. 자 일단 이나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루도는 적군 스킬 사용 불가, 적군 공격력 감소, 거기에다가 적군 스턴의 적군 스킬 효율 감소, 적에게 디버프를 거는 친구고요. 민첩이고 네 엄청 강해 보이네요. 네, 마요이는 네, 방어막 생성에 네, 공격력 상승이고요. 밑주르기는 없으신 모양이죠? 진짜 되게 부럽네요, 나루호도. 부럽다. 미래왕님은요? 없으신가요? 있을만한 분을 걸 봐야 되는데. 어린이님? 어린이님도 없으신 것 같고. 그쵸. 네, 헬퍼는 보내드려야겠죠. S님은? 네, 아직, 마요이가 있으시네. 네, 나루호도는 아직 못 뽑으신 것 같은데. 좀 너무 힘듭니다, 나루호도. 자, 이번에 뽑았어야 됐는데. 보리님 봅시다. 아 보리님은 고도가 있네요. 아 얘도 범위방어막이네. 생명을 회복해. 스킬 반사까지. 와 탱커 캐릭터구나. 적군과 자리 교체하고 그럼 앞으로 간다는 거네요. 와 고도도 괜찮네. 와 대단합니다. 미추르기가 뭔지가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네. 네, 주변에 미추르기를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셔서요. 아무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률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장비도 굴려야 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아직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장비도 그러면 획득 확률이 되게 낮은 건가? 코니코니님 볼까요? 아직 뽑으신 것 같지 않고요. 자, 정말. 자, 정말. 눈물밖에 남지 않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추르기의 체스말, 그래요.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마요이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마요이만 쓰네. 마요이는 뭐 모두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고도. 구름 날개 신발로 미네랄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고도 많이 쓰는구나. 무적의 허리띠. 루의 장갑이 체력이 있죠. 마요이랑 고도 위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슴이 아플 뿐. 아, 이거 어떡해.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저 지금 답을 잃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석을 한번 끌어모아보죠. 보석 있는 대로 끌어서. 자, 남은 보석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배트맨이 다섯 개가 있었고요. 류가 다섯 개가 있었네요. 가일이 다섯 개가 있었고요. 자, 열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아, 정말 갖고 싶다. 아, 보석 열 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건데. 네, 보석 10개 어디 뭐 나올 만한 데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 진짜 더 굴리고 싶다. 장비도 굴려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장비도 굴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칠성 슈레가 우리가 많으니까요. 일단 메리를 얘를 스카우트 메리를 합성시키면 이게 다섯 개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정말입니다. 얘 120 만들면 다섯 개 나오고요. 그냥 보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표가 보석 얻기예요. 보석 얻기. 시간이 좀 들지만 확실하게 보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굴리려고요. 아, 레인저 너무 많다. 세상에. 레버블 위해서 에드워드를 육성은 안 쓰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보석 하나 얻는 거고요. 뒤로 가기 누르고
하나 더 보석을 얻는다면은 아마 그 앞에 있었던 그 친구 보석 얻어주면 되겠죠? 아까 이름 뭐더라? 어디지? 아, 이 제임스. 작은 전차. 네, 얘를 빠르게 해서 오늘 900개 한번 굴려봅시다. 그러면 하나쯤은 나오겠죠? 자, 900개를 돌리는 거, 900개. 가는 길에 코니 하나 합성하고. 네, 경험치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또 가는 길에 뭐 AK 하나 합성하고. 네, KSM도 하나 주면 되고. 일단 요거 넣고요. 합성 육성 애들로 시키죠. 뭐 이런 거 코비. 아니다. 너 많이 넣어야 되겠다. 뭐 허니.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작은 전차까지 얻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레인저 뽑아놓으면은 남은 한 달 동안 장비만 굴리면 되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뭐 했지? 어디 보자. 메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작은 전차 재밌어. 그렇죠. 자, 이제 900개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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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 방에, 한 방에! 자, 900개째. 와, 안 나와. 아이, 세상에. 말도 안 돼. 와, 너무했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진짜. 와. 세상에, 진짜 이건 너무하네요, 정말. 와, 이참 이 게임을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와 도대체 돈을 야 이거 확률로 완전히 확률로 얻는 건데 900개를 투자해도 안 나오면은 도대체 결제를 얼마를 하라는 소리일까요? 지금 거의 뭐 988개가 5만 원이니까 그죠? 5만 885원. 그러니까 적어도 4만 원 이상은 쓴 건데 지금. 그런데 아예 신규 레인저가 이게 3배 확률 업인데도 하나도 안 나온다면 와, 이거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걸까요? 와, 정말 너무 심하네요. 네, 그냥 운에 의존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자 열심히 굴렸는데 너무 결과 안 좋아서 900개 굴렸는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